네, 장명은 좀 어설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멋쟁이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뭐라 해야 돼?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명은 어설펐지만 멋쟁이 기타. 멋쟁이 사실 기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장명 기타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게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기타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의도 자체가 네, 의도 자체가 실패였군. 실패한 거지. 그때 당시에 의도대로 네이밍을 한 거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뭐, 오랜만에 또 기타백에 기타썰을 좀 풀어보자면, 이제 50년대 후반에, 깁슨에서는 최상위 기종이 400CES, 슈퍼 400CES. 이거 이제 완전 고가였거든요. 이게 한 700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치면 가격으로. 700달러는 근데 뭐 깁슨이 700달러가 최고가 모델일 때, 팬더에서는 최고가 모델이 뭐 300달러 막뭐한막 이랬어요. 뭐 200배, 어차피 200배였어. 그때 스트라토캐스터가 최고가 모델이었으니까. 300달러 막 이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팬더에서도, 야, 좀더 구매력이 있는 층을 위해서 우리가 최상위 기종을 하나 좀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냈던 모델이 바로 재즈마스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죠? 근사하게 만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8년도에 이걸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게 재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 사실 몽글몽글하고 그런 좀 풍성하고 따뜻한 어떤 좀 감성을 이렇게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을 좀 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팬더의 기조 자체가 뭐였냐면은 솔리드 기타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솔리드 기타에서 특히 이런 45mm의 그 팬더 규격에 맞는 그 솔리드 기타 안에서 재즈 기타의 감성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크기를 키우고 뭔가 듀얼 서킷을 넣고 좀더 풍성한 사운드의 그런 픽업 장치를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네들의 기조 안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느냐? 이런 할로우 바디의 재즈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던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재즈 마스터를 보고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다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 조페스가 잠깐 치긴 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페스가 친게 조페스가 이걸 메인 기타로 쳤다라기보다 조페스 누가 줘가지고 네. 이런 게 있어? 첫 아예 아니다. 이게 고, 고, 다거든요. 고만큼. 곡에 단데 조페스가 뭐 재즈 마스터를 친 적이 있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오히려 이 재즈 마스터는 재즈 뮤지션들보다는 락하는 사람들한테 더 맞아.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엘비스 코스텔로 그리고 로버트 스미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케빈 쉴즈, 악틱 몽키스의 알렉스 터너 이런 분들이 오히려 죽어가던 재즈 마스터에다가 산소호흡기를 씌워갖고 자기가 락기타로 알아서 바꿔서 사용했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면은 그게 망해서 또한번낸게 제규어인데 제규어도 폭망했죠. 네, 폭망. 폭망하고, 네,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데 또 이제 커트 코베인이 전혀 상관없이 또 호흡기 물려가지고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팬더의 이 재즈마스터와 제규어는 팬더가 한 일은 조진 거밖에 없고, 나머지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다 살려준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 재즈마스터는 실제로 58년도에 출시가 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65년도 재즈마스터가 좀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때 65 재즈 마스터로 아예 리이슈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걸 이제 통합해서 60 재즈 마스터로 묶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리뷰 쭉 진행했던 아메리칸 오리지널 아우지 시리즈의 마지막 기타 재즈 마스터입니다. 348만 8천원의 기타 20% 할인 적용돼서 279만 원에 가격 세팅되어 있고요. 104cm 전장에 무게 두께가 42mm 바디에다가 2mm 피까지 올라가 있어서 44mm. 일반적인 텔레와스 스트랩에 비해서 2mm가 얇습니다. 강렬죠. 네, 12플랫 뒤뚤레는 80mm로 가장 두꺼운 편이고요. 바디는 엘더, 그리고 넥은 메이플에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는데 바인딩이 쳐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뭐할 보여주고 건다 했네요. 네, 할건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최상위 기종인데 뭐라도 했어야죠. 뭐라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퓨어 빈티지 싱글 라인 팬더 디럭스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예, 있어서 디럭스 모시네. 오히려 머신헤드에서는 가장 빈티지한 감성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의외입니다. 너트너비는 41.9mm 본너 다동이라고 해 지평공률도 9.5인치 241mm 반지름으로 오늘 나온 4대가 너트 너비와 너트 재질 지판공률 프렛
다 똑같습니다. 21 빈티지 톨프렛의 스케일 길이 648mm까지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 표방하는 어떤 옛날 기타를 쓰되 이런 실측 사이즈는 조금 모던한 스탠다드 사이즈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좀 의지가 돋보이죠. 네네가 다 동일했습니다. 픽업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호가 조금 유명한 모델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6호 재즈마스터 싱글 코일 픽업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부 이 듀얼 서킷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 또 한번 예. 해주시죠. 요게 위로 올리면 리듬 서킷입니다. 요게 네. 볼륨이고요. 요게 톤입니다. 네. 자 지금 톤 볼륨 여기 이건 먹지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 전혀 안 먹죠. 자 이걸 리듬 서킷으로 내리면 일반적으로 볼륨, 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그렇습니다. 먹습니다. 그래서 P90 두 대의 사운드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 듀얼 서킷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무게 바로 달아보겠습니다. 무게가 꽤 무거운데 그렇다고 아까 애쉬만큼 무겁진 않고 7783. 아, 또 주는 거 아니야? 탄착구는 좋네. 이번에는 77이 맞겠죠. 오늘도 사연인가요? 오늘 제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무게를. 네. 야, 야 3패 만에 겨우 하나 이겨가네요. 네. 3.72. 그렇습니다. 무겁긴 무거운데 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 3.72. 제가 좀 과하게 썼어요. 한 판 져주신 것 같은데. 아니, 들어보니까 가볍네. 네. 아까는 무거운데. 그렇습니다.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아, 리드 서킷만 들어보죠. 어우, 딱딱 끊어지는 게 참. 매력 있죠? 딱딱 끊어지는 게 똥. 네, 요게 아주 매력 있는 마샬로 바꿨습니다. 귀가 아픈 관계로 프레젠스와 트레블을 살짝 맞깎겠습니다. 확실히 세네요. 네. 이게 제일 세요. 지금 프레젠스랑 트레블 3입니다. 엄청 세네요. 썰핑 사운드 이런 게 잘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 똑똑 끊어지는 소리 진짜.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리볼브 먹은 것처럼 딱 잡아요. 그죠? 그 슬랩백 들어간 것 같은 그 사운드 굉장히 특이하죠. 네. 나중에 배음이 나중에 들리고요. 네, 마이 브라지 발렌타인 소리 난다. 그죠. 근데 예. 오히려 진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즈의 그런 할로우풍의 사운드보다는 약간 락한 비밥 때 예. 오히려 했으면 예.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조금 한 10년 좀 늦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네. 58년도에는 네가 안 맞아. 오 좋아요.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좋네요. 독특한 락킹한 사운드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즈를 마스터할 수는 없지만 반주라도 재즈 반주를 한번 해보고자.
그. 네. 재즈 마스터는 역시 재즈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매번 리뷰할 때마다 느끼지만 독특한 자기 감성은 있어요. 잘하면 락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멘탈 마스터 같은 느낌으로 네. 조금 네. 이름을 좀 다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개인을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사운드가 엄청 다양하네요. 진짜. 맞아요. 다양해요. 다양하고 네. 독특하고 되게 매니악하죠. 네. 이게 사실 최고 사양 모델로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시도예요. 네. 가장 매니악한 사운드인데 네, 재즈마스터 60 오리지널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하고요. 밑단이 기본적으로 다른 앞으로 그 우리 아우지 사운드들은 원래 빈티지에 비해서 중저음이 좀 많이 많았거든요. 근데 재즈마스터는 그렇게 뭐 오리지널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네, 그래도 조금 더 보강이 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들에 비해서 오히려 빈티지와의 차이점은 조금 적은 편.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 평드리겠습니다. 2051화 오렌지 미니 기타 앰프 크러쉬 미니 3와트짜리였는데요. 그게 4와트인데도 저기다 꽂았었죠? 네, 캐비넷에다. 3인데 캐비넷에서 꽂았었죠. 여기에 우리 이 참 특이한 이모티콘 아이콘을 달아서 샴쌍둥이라고 이렇게 해주신 새로운 닉네임이 나왔네요. 이렇게 오. 얼굴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이모티콘을 만드셔가지고 네,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손바닥만한 녀석이 성깔있네요. 한 줄평 작은 오렌지가 달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좀 지금까지 오렌지와 좀 기조가 다른 앰프이긴 했었죠. 네, 새로 등장하셔서 등장 장소를 네, 선생님. 이거 재즈 마스터는 모르겠지만 락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톤이 너무 배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네, 좋아요. 말 그대로 락킹한 톤이 나오죠. 지금 오늘 했던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빈티지와 차이가 가장 적은 걸 꼽자면은 이쪽 재즈마스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기타들도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중점이 보강된 사운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재즈마스터는 애초에 사운드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EQ가 다 강하게 되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조금 중점 보강된다고 확 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빈티지와 차이가 적은 오리지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몰라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른 그 오리지널 시리즈들 많거든요. 저희 뭐 70년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베이스 모델들도 지금 오리지널로 싹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도 네. 베이스가 있고 50년대 프리시즌 50년대 뭐 팬더가 자라가는 세 가지 그거네요. 텔레, 스트레트, 재즈 베이스 이렇게 세 개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오리지널들을 보면서 어떤 게 가장 빈티지와 차이가 없는지, 어떤 게 가장 개량이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재즈 베이스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재즈 베이스가 재즈 베이스도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재즈 베이스는 뭐 손댈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재즈 베이스 자체가 무슨 빈티지를 표방했다기보다 애초에 그 톤 자체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보강을 하려면 프리시전이 돼버려요. 밑단을 채우면 안 되는 악기죠. 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차이가 적었던 모델로 네. 오늘 모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생긴 것도 있고 괜찮네. 근데 조금 이게 길이에 적응이 안 돼요. 내 길이에 좀 많이 쳐봐야 될 것 같아. 네. 베이스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파이어버드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네이밍보다는 점수 많이 줬다. 네이밍 참. 멋지게 됐던 건? 여기서는 살짝 점수가 또 내려가는 예상했던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메리칸 오리지널 이제 연도수가 달려 나오는 빈티지는 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메리칸 오리지널이라는 10년 단위로 묶은 새로운 시리즈로 개량이 됐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빈티지의 스페시픽 그런 넘버링이 된 그 모델들과 10년 단위로 뭉뚱그려진 이번에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모아서 어떤 사운드의 기조 차이가 있는지 VS를 하는 또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게 제일 재밌겠어요? 제일 재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는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차이. 네, 오리지널 시리즈 오늘 첫 시간 아주 맛을 잘 봤네요. 나오는 족족 아우지 시리즈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